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전세 사기를 두고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세 사기 물건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의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경매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한기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기 기자.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목표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경매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라는 카드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경매를 진행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토부에 지난 17일 요청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피해 보상 금액을 선보상하고 경매나 공매 등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대책 모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사기 방지와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와 빌라 1,787가구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가구는 약 60% 수준인 1,066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응도 점점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대출 연장 보장과 대환대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